자, 이제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으로, 우리가 가정법은 현재 사실 반대라고 이제 가정법 과거가. 그러면 현재만 한다면, 현재 실제 그렇지 않아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공식 다시 한번 적어보고요. 가정법 과거는 if 조 다음에 과거동사죠. 현재 한다면 과거동사. 현재 할 텐데 조동사 과거, 우드 쿠드 다음에 동사 원형. 됐죠? 직설법 바꾸면, 가정법이 아니니까 실제 해석되는 대로 시제를 바꾸셔야 되죠. 시제는 현재 사실 반대니까 현재, 뜻은 반대로 바꿔주는 겁니다. 현재 반대. 그래서 이때 as는 때문에거든요. 주어가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다 이렇게 바꾸죠. 이 과거동사가 뭐로 바꿔야 돼? 현재 한다니까 현재 안 하기 때문에죠. 현재 동사에다가 여기다 이제 not을 붙여주면 돼. 반대니까. 여기도 뭐니? 조동사 과거인데 조동사 현재 will이나 can 있죠? 조동사 현재 will이나 can 이런 걸 적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는 동사 원형. 자, 이렇게 바꿉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주어가 해서 그래서 주어는 동사다. 현재 한다면 현재 할 텐데 현재 하지 않아서 그래서 현재 하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다시 접근해 보고요. 공식은 현재 반대, 이것도 똑같이 조동사 현재 플러스 동사 원형이하고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문제를 만들어 보죠. 그녀가 아프지 않다면 가정법 과거죠.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아프지 않다면 밖에 놀러 갈 텐데. 이게 사실 반대니까 지금 아프기 때문에 놀러 가지 못해. 놀러 안 갈 거야. 이 말이지.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아빠 as 썼습니다. as 주어. 자, 시제는 현재로 바꾸고, 시, 다음에 비동사 현재는 is죠. 그 다음에 not을 붙이는데, 위에 not이 없으니까 반대는 not을 안 적으면 되죠. 아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조동사 현재니까 will이죠. will. 그 다음에 not이 없으니까 not을 붙여주고 그 다음 go 이렇게 바꾸면 되네. will not 한 단어로 뭐로 바꾸면 되죠? want 이렇게 해석하면 아프기 때문에 놀러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so를 써도 아프다 그래서 want to go out 놀러가지 않을 거야 놀러가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번에 head가 나왔고 조동사가고 동사원형이 나왔죠. 시간이 있다면 도울 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역시 때문에 as 적고 현재 반대. 현재 head의 현재는 뭐니? have지. 여기에다가 이제 not을 붙여야 되는데 시간이 있다 없다 할 때 have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부정문. have의 부정은 have not이 아니고 don't have입니다. don't have. 일반 동사는 to가 도와줘야죠. As I don't have time.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를 도울 수 없다죠. 그럼 현재 조동사 can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not 붙이고 help 하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다. Don't have. So 그래서 나는 can't help him. 그를 도울 수 없다. 이렇게 되죠. As하고 so를 써서. 이번에 as만 써서 한번 보죠.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사줄 수 있을 텐데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사줄 수 없다죠. 현재. 그럼 if I, as I 뭐뭐 때문에 내가 현재 반대. 그럼 have, 현재 have 동사의 반대니까 don't have겠죠. 그 다음 남은 똑같이 enough money. 자, 내가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줄 수 없다죠. 그럼 현재 반대하고 buy. 나머지는 요거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You are present. 됐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